안녕하세요.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잠시 오전에 상황 근무하고 귀가하기 전에 잠시 제가 영상 하나 만들고 귀가하려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무슨 영상인가 하면 지난 4월 27일 날 비료 가격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못 남겼는데요. 얼마큼 내렸는가? 평균 9.8% 내렸다. 일반 그 수용 비료, 즉 일반 화학 비료는 대략 평균 한 10% 내렸고요. 그리고 원회용 비료는 9.2%. 그래서 평균 9.8%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자 일괄 적용해 가지고 28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내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얼마만큼 내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내리는 배경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연단위로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변동됐는데 지금은 2021년도 8월 달 그때 기준으로 대비 2022년도에 비료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생겼는가 하면 분기별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가지고 그 환율이라든지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내릴 경우에 그때서 연동해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가격을 내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흔히 보면 이렇게 이제 모신기 직전에는 보통 가격이 잘 변동이 잘 없어요. 매년에 보면 뭐 2월이나 1월 달에 변동되고 굳이 변동될 경우에는 보통 한 7월 한 중순쯤 이제 이삭거름 할 때쯤 그때쯤 보통 가격 변동이 생기는데 거기에 비해서 의외로 이번에는 또 가격 그 분기별 원자재 가격 연동제에 의해서 가격이 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비료 가격은 참고로요. 참고로 그 비료 가격 결정 요인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비료는 그 원자재는 대부분 그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생산 원가의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성분비 대비 성분이 많으니까 일반 농약은 성분이 적지만 이건 성분 자체가 많으니까 그걸 차지하고 원자재의 그 국제 가격 환율 그리고 그 환율은 특히 그 비료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주성분인 그 비료는 그 NPK의 주 원료는 그 중동이나 중국, 캐나다 그리고 뭐 동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 비료 성분은 아마 석회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수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석회 정도만 수입, 저희들 원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가격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가 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요게 그, 2월 3일 날 가격표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4월 27일 기준 가격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가격표를 한번 제가 해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 스캔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스캔하시면 가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파워포인트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스캔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같이 해서 해보면요. 크게 하면요. 확대하면 될 겁니다. 스캔하셔가지고. 이렇게 좌측은 2월달 우측은 1월달 자 이번에 4월 27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제 참 뒷면도 제가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다 뒤에 원형 비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명품 300부터 스캔하시고요 또 내려갈게요 그리고 뭐 상토라든지 기타 비료입니다. 참고로 요 가격표인데 예. 그 일단 요소. 자, 이게 그 그래뉼 요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요소가 이 그래뉼 요소입니다. 요소가 지금은 그 보조 받으면 농민 자부담은 11,700원.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에 17,700원. 이게 작년 2월 달에는 이게 26,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 정도 내렸다. 그리고 이제 포대당 보조금은 5,700원이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 지난번 그 가격표 비교했을 때
그 2월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큼 차이 나는가 하면 그래뉼 요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은 600원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보조를 차감하지 않은 정상적인 가격은 그 3,200원이 내렸습니다. 포대당 3,200원. 그리고 이제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뭐가 또 내렸는가 하면 이렇게 포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8,250원에서 5,700원으로 내렸다. 그래서 내린 뭐 폭만큼 보조금이 또 차감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요 할인가로 기준했을 때 보조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600원 내렸다. 600원. 그리고 그래뉼은 그렇죠. 600원 내렸고 요 프릴 요소는 650원이 내렸습니다. 650원. 프릴 요소. 참고로 프릴 요소 요거는 같은 요소라도 이제 그래뉼은 좀 알갱이 굵은 거고요. 요 프릴 요소는 알갱이가 좀 가늘어 가지고 관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흔히 아는 21-17, 즉 질소 인산 가리 순서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그 얼마큼 내렸는가 하면 그 농가 부담은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450원 그리고 그 보조를 차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2250원이 내렸습니다. 보조금은 8,300원에서 6,500원으로 역시나 보조금도 절감 줄어들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아주 많이 내린 것 같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부담한 금액은 크게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료가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보통 이제 그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비료 가격이 오를 때는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리 사놔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비료가 내릴 때는 아이고 괜히 사놨네. 근데 이게 사실 쟤들이 이걸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하면 제가 그 지난 그 2021년도에 제가 비료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 비료를 그 발주를 많이 내가지고 농가에 미리미리 사져가시라 비료 가격이 많이 오르면 해가지고 제가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대략 한 16,00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제가 이익을 준 게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이익을 줬었습니다. 그때는 이 벌써 환율이 오르고 그 국제 원자재가 불안불안할 때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비료 가격이 조금씩 내릴 때는 이게 내림세는 내림세인데 얼만큼 내릴 것인지 또 언제 내릴 것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어떤 선 지도가 곤란합니다. 특히 이제 배신기가 이제 얼마나 모신기가 벼농사의 모신기가 얼마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곧 내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 사실 안 내리면 농가에서 마음만 바쁘고 사실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유비무한 그런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미리 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봐서는 제가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는 저도 이렇게 한 내리더라도 모신기 끝나고 한 6월 초나 아니면 6월 한 20일 전후에 안 내리겠나 예상을 했는데 4월 27일 날 미리 내렸다. 이게 보통 분기별로 내리기 때문에 보통 뭐 6월 말이나 아니면 내릴 줄 알았는데 4월 27일 날 내려가지고 지금 내린 가격을 참고로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흔히 뭐 맞춤비료 봤을 때 요 맞춤 16호 같은 경우에 그 농가 수치 가격은 이거는 이제 한 250원 정도 내렸습니다. 주로 이제 벼농사에 많이 썼는데 포대당 250원 내렸기 때문에 물론 비보조를 했을 때는 1,400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보조 개선이 아닌 일반 보조로 개선할 때 250원. 아까 요소가 650원, 600원 내렸다 그랬고요. 17, 17이 450원이니까요.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게 너무 뭐 배가 아프시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예. 하지만 그 평균 9.8% 내렸는데 특히 이제 보조금이 개인별 배정 보조금이 그 100% 시원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활용하고 나머지는 비보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농가 부담은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이제 국제 그 비료 원자재 이 추이가 좀 안정화 들었으면서 비료 가격이 그나마 그래도 그 농가에 부담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이건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비료 가격은 더 내려야 되고요.
참고로 그 현재 국제 그 원자재 가격 동향은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알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장기화 동원해가지고 좀 국제 정세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전환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그 가격이 하락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다. 하락. 그리고 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주요 수입국의 구매량이 좀 가히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이라든지 공급 이런 게 많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동향이 좀 내림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이 그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 통화 긴축을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종료 이런 기대로 그 안정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평균 9.8% 내렸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 스캔 하셔가지고 화면 스캔 하셔가지고 활용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모처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어떤 집은 좋아하고 어떤 집은 좀 울상입니다. 특히 논에, 변논에 물을 대신 분들은 지금 하늘 보고 고맙다고 하고요. 10시간 뭐 하루 종일 물 댈 거를 2시간만 되면 될 정도 물이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참고로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맞춤 그 1호는 맞춤 1호. 예, 원의 맞춤 1호는 황산가리. 황산가리. 그리고 원의 맞춤 2호는 원의 맞춤 2호는 잡곡 콩이나 땅콩, 깨, 팥, 그리고 원의 맞춤 3호는 고구마 전용, 그리고 원의 맞춤 4호, 5호는 이삿거리입니다. NK.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의용 NK.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